필압 선을 연습을 해볼게요. 선을 계속 그으면서 팬촉을 눌렀다 뗐다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. 네 번째, 팬촉은 약간 요 상태에서 요렇게 잡는 거에서 요거를 요렇게 위로 옮겨서 요렇게 잡을 거예요. 이해하면 다시 보시죠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잡아볼게요. 그러면은 팬촉을 요 방향으로 두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.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보시면 계속 가는데 눌렀다 뗐다 요렇게 가볼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그래서 요 펜촉이 벌어졌다 모아졌다 하는 게 보이시면 좋아요. 펜촉이 벌어졌다 모아졌다 벌어졌다 모아졌다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약간 꿀렁꿀렁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. 세로로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 할 때 좀 포인트가 이 펜촉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루는 거거든요. 그래서 펜촉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펜촉이 벌어졌다 모아졌다 벌어졌다 모아졌다 하면서 이 펜촉의 느낌을 조금 더 느껴보는 것,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영상 잠시 스탑하시고 필압선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좀 기울어진 선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.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 좀 이렇게 기울여진 서체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. 특히 우리 뾰족립으로 글씨를 쓸 때 그런 서체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. 동일한 기울기, 첫 기울기를 만들어줬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기울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때 이 펜대는 그냥 연필 잡듯이 잡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이죠. 그래서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 기울기가 또 동일하게 나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자, 영상 잠시 스탑하시고 이 기울여진 곡선도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. 자, 마지막 선 연습입니다. 이번에는 이 기울여진 직선에다가 곡선을 좀 넣어서 연습을 해볼게요. 부드러운 선이 되겠죠? 연필 잡듯이 그냥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. 요렇게 말이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
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선에서 조금 더 굵게 표현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선이 얘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? 이렇게 누여가지고 한번 써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영상 잠시 스탑하시고 이 선 연습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선 연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. 캘리그라피는 선과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선들이 나와야지 그만큼 글씨도 예쁘게 나오거든요. 글씨라는 거는 그 안에서 필력이라는 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선 연습은 앞으로 계속 배울 뭐 단어나 문장들을 연습하기 전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장이나 단어들을 쓰시면 훨씬 더 글씨가 힘있고 자연스럽게 써진달까요?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손을 좀 먼저 풀었으니까요. 자, 선 연습의 중요성까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